정부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예산을 환수 조치하고 법령을 위반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김대겸 기자입니다.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울창한 산림과 작은 연못. 도심 속 자연 공기 정화기로 불리는 이른바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. 도심이나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 총 6,900억 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.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겠습니다. 전국 135개 지자체 472곳, 총 706헥타르 규모로 조성됐는데 산업단지에선 32%, 주거지역에선 46%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정부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1,100여 건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 수목을 사들여야 하는 돈으로 CCTV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사업 태성지를 임의로 바꾸는 등 400여억 원의 돈이 잘못 쓰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.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1,170건,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.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조달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 사업에도 국가 보조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밖에 특정인으로부터 수목을 사들인 뒤 사례비를 주거나 한 개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수의 계약을 맺는 등 법 위반이나 편법 사례 4건도 적발했습니다. 특정인에게 수목 조달을 하면서 이걸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례비를 집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이게 수목 조달비 22억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.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가운데 국가지원 예산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계약 법령 위반 2건에 대해선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했습니다. 또 74개 지자체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예산 검증 절차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YTN 김대겸입니다.